안녕하세요, 백종원입니다. 오늘은 김치 없을 때 간단하게 먹는 무생채를 하겠습니다. 무생채 좋아들 하시죠? 무생채 싫어하는 사람 없던데? 요즘은 더군다나 가을에 이제 막 햇무 나오고 무 좋을 때거든요. 그래서 무생채를 할 겁니다. 재료들 나가는데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왜냐면 무가 얇고 긴 무가 있고 짧고 두꺼운 무가 있어갖고 감량하기 힘드니까 대략적으로 그냥 내가 먹을 만큼만 잡아서 하시면 되고 이 무생채 되게 쉽습니다. 혼자 드실 거면 한 반? 이거는 지금 정말 깨끗이 닦았는데도 불구하고 흙이 묻어있는 거죠. 흙 아니에요. 근데 찝찝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성격에 따라서 다르지만 예, 뭐 일단은 감자칼로 벗기고 시작할게요. 자, 무가 이렇게 해서 껍질을 벗겨놓고 준비가 됐고 이게 있으면 되는데 없다는 가정에 조금만 쓸어볼게요. 두께는 적당히. 적당히 어떻게 하라는 거야. 근데 무 알려드렸죠. 이렇게 하면 되게 위험해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당근이건 무건 동그란 거 쓰실 때는 한쪽 면을 딱 이렇게 잘라서 이래야 좀 있어 보이고 좀 하는 것 같이 보이잖아요. 근데 이제 단점이 이렇게 동그랗게 쓸어갖고 보세요. 이래놓고 무채를 치면 이렇게 짧은 데도 생겨요. 근데 만약에 자 이렇게 썰어서 이렇게 하면 길이가 똑같죠. 그리고 보시면 채칼 사면 이 떨어져요. 이게 뭐냐면 이 높이 조절하는 거예요. 옛날 채칼은 지금 채칼은 아마 집에 있는 거 이렇게 돌리는 거 있으신 분이에요. 좀 비싼 거고 요런 거 하나 더 넣으면 높낮이를 조절하는 건데 두꺼운 무생채를 원하시면 이 띈 상태로 하시면 되고 얇은 무생채를 원하시면 이거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권해드리는데 이거 하실 때 무조건 장갑 끼고 하셔야 돼요. 목장갑. 그러니까 잘못하다가 손 다쳐요. 그래서 이게 채칼에 트라우마 생깁니다. 그래서 목장갑 끼고 하시고 저는 조금만 했다 말 거예요. 손 다칠까봐 이렇게 이러다 누가 말 시키면 큰일 나요. 진짜 집중하시고 손 다쳐요 진짜. 나머지 넣으세요. 네? 이거 재밌어요 하다 보면. 해놓고 나니까 되게 많죠. 아까 반개일 때는 이렇게 많을 거라고 생각 못했는데 썰어놓고 나니까 되게 많네. 저는 유리볼 쓰는 거는 보이라고 하는 거예요. 유리볼 신경 쓰지 마세요. 이거 다루기도 힘들고 닦기도 힘들어요. 그냥 스텐볼이나 양재기에 다세요. 양재기. 누가 볼 것도 아닌데 싼 거. 그래서 준비해 주시고 그 다음에 재료는 제일 중요한 거 간마늘은 무조건 있어야 돼요. 간마늘. 그 다음에 식초. 식초는 좀 있어야 돼. 그래야 바로 먹을 수 있어요. 소금이나 액젓. 액젓은 아무거나 됩니다. 근데 액젓은 없어도 돼요. 소금 있으면. 내가 좀 더 업그레이드 버전을 하고 싶다고 그러면 소금 대신 액젓을 쓰시면 맛있어요. 여기서 액젓은 까나리 액젓, 멸치 액젓, 참치 액젓 다 돼요. 그 다음에 설탕은 맛잡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소금하고 설탕을 동량으로 잡아드리는데 이거는 한번 만들어 보시고 그 다음에 만약에 내 입에 너무 달다 하면 줄이시고 안 넣으시고 싶으면 안 넣으셔도 돼요. 왜냐하면 여기서 액젓이 들어가면 안 넣어도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더 가을이 깊어져서 무의 단맛이 더 높아지면 이 설탕 안 쓰셔도 돼요. 깨소금 없어도 되고요. 고춧가루는 지금 고운 고춧가루 준비했는데 붉은 고춧가루 상관없습니다. 붉은 고춧가루도 상관없지만 이제 보기에 좀 거칠어 보일 뿐이에요. 그래서 대파를 넣을 건데 대파를 갖고 이렇게 할 때 흰 부분으로 하면 맛은 잡아주긴 하지만 보이진 않아요. 제일 좋은 거는 파란 부분하고 긴 부분, 흰 부분하고 같이 섞어 쓰는 게 제일 나아요. 파란 부분이 들어가면 보이잖아요, 이렇게. 파는 만약에 무생채 때문에 샀다 그러면 그냥 과감하게 다 쓰셔도 돼요. 파 많이 넣는다고 이상하진 않아요. 저는 송송 써는 이유가 파가 엉킬까봐 싫어갖고 저는 식감이 싫어서 저는 송송 써는 거고 길게 쓰시는 거 좋아하시는 분 길게 쓰시면 돼요. 이 정도. 소금은 지금 일단 약간 두 스푼 잡아드렸는데 보세요. 이만큼에 이 정도. 근데 이거는 너무 과신하지 마시고 이렇게 넣는다고 해서 지금 간 본다고 간이 맞질 않아요. 왜냐하면
묻혀놓고 최소한 한 10분, 15분 좀 지나봐야 무에서 수분도 나오고 그게 섞이면서 다시 간이 다시 약해지니까 묻혀놨을 때 너무 짜다고 겁먹지 마세요. 그렇다고 너 간이 딱 맞았다고 또 안심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묻혀놓고 한 10분, 15분 후에 간을 보시고 그때 마지막 간 한 번 더 하시는 게 나아요. 소금으로. 만약에 액젓으로 하신 건 그때 액젓으로 넣고 간을 조금 더 하시면 되고 설탕도 마찬가지고. 자, 손을 닦고요. 묻혀줄 거니까 간마늘. 간마늘 지금 잡아드린 것보다 더 많이 넣으셔도 상관없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힌트 하나 드리면 여기보다 이거보다 좀 더 깊은 맛을 내시려면 집에 혹시라도 사놓고 얼려놓은 생강, 간 생강 있죠? 제가 생강 좀 사놓으라고 해서 생강 사서 얼려놓은 거 있으면 꺼내갖고 진짜 이만큼 손톱의 반만큼 넣으시면 전문가 맛이 나요. 고춧가루도 넣고 계속 주물러 주시는 게 이 순서 잘 기억하세요. 아무 상관 없으니까. 식초도 그냥 넣어도 돼요. 이 무치고 있으면 처음엔 막 부러질 것 같고 그러다가 조금 있으면 이제 절여지면서 탄력이 생겨요. 요 무생채가 사실은 김치 담는 거 출발이에요. 요거 잘하시면 김치 담는 거에 한 발짝 들어가셨다고 보면 돼요. 바로 물 생기기 시작하죠? 무에서 나오는 물이에요. 그래서 이때 간을 한번 보세요. 아우 좀 짭짤해. 이런 맛인 거예요. 왜냐면 무에서 물이 이제 나오고 있잖아요. 이러면 좀 싱거워져요. 이렇게 하지 마세요. 저는 전문가니까 이 정도면 아 이따가 국물이 나와서 간이 어느 정도 맞겠구나 하고 대략 짐작으로 맞추는 거고 이렇게 한 다음에 잠깐 어디 가서 핸드폰으로 누구랑 통화하든 하시든지 뭐 하고 오셔서 그 다음에 간을 보세요. 그래야 간이 정확하게 맞출 수 있어요. 저는 지금 먹어보면 아 조금 이따 어느 정도 맛이 나겠구나 라고 아는 거고 이렇게 해서 기가 막히죠. 딱 한 통 나오죠. 일단 이렇게 넣고 지금 반 개 남은 거로 액젓으로 또 해볼게요. 냉장고에 넣어놓고 그러면 여기서 다 그냥 집어넣으면 되죠. 이것도 사실은 마지막에 했는데 처음부터 넣어도 돼요. 아무 상관 없어요. 아까 했으니까 아까는 폼 잡느라고 했던 거고 그냥 다 집어넣으면 돼요. 마늘까지 다 파도 그냥 소금도 아니지 소금은 아니에요. 소금 대신에 이걸 쓰는 거니까 자 여기서 중요합니다. 소금보다는 이게 더 심심해요. 당연하겠지. 같은 양을 먹어보면 오 짜! 소금이 훨씬 짜지요. 그러니까 당연히 액젓이 소금보다는 양이 많겠지. 조금 더 넣어도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나도 몰라. 대충 소금 양만 일단 집어넣고 보세요. 그리고 무쳐요. 근데 분명한 거는 액젓이 소금보다는 덜 짜니까 당연히 소금보다 많이 들어가야겠죠. 그리고 당연히 물이 더 생기겠지. 그런데 액젓을 넣으면 훨씬 감칠맛이 더 올라가요. 벌써 지금 냄새가 아까 무칠 때하고 달라요. 이거는 전문가의 스멜이 느껴져요. 전문가 스멜이. 아까 소금 넣고 무칠 때하고 달라요. 아까 소금 넣고 무생채 할 때만 하더라도 약간 김치 냄새 비슷한데 내가 음식을 하네? 약간 이랬다면 지금은 액젓을 넣고 이걸 무치고 있잖아요. 이렇게 내가 주방장이 된 것 같아. 진짜로 액젓 헷갈리잖아요. 나는 제일 스트레스가 아니 어떨 때 까늘 액젓 쓰고 어떨 때 멸치 액젓 쓰라는 거야. 그렇죠? 액젓도 만들어 팔아야겠다. 만능 액젓. 딱 맞아요. 딱 맞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딱 맞으면 이따 싱거워요. 100% 벌써 그 대답을 하셨어요. 딱 맞으면 어떻다고 할 때 대답을 하신 분 계시면 거의 수준이 높아지고 다 넣어도 돼요. 좀 싱거워요. 그러니까 지금 딱 맞으니까 싱거운 거예요. 이럴 때는 소금을 조금 액젓이 액젓을 더 넣으셔도 되고 액젓 준비한 게 없으니까 소금을 좀 넣는 거고 자 밀폐통 액젓 없으면 소금을 일단 해보시고 자신감 생긴 다음에 액젓으로 하시면 돼요. 근데 액젓 있으면 액젓으로 하세요. 액젓
부딪히죠 이것도. 이 담을 때 이렇게 꾹꾹 눌러 놓으시는 게 좋아요. 김치도 그렇지만 이렇게 약간 숙성시켜야 되는 거는 꾹꾹 눌러서 공기가 안에 안 들어가게 양념이 아예 잠기게 딱 해놓는 게. 편의밥 꺼내서 편의밥에 딱 비벼 먹으면 딱 끝! 자, 끝났죠? 그래서 이제 끝. 아까 해놓은 거 꺼내서 먹어볼까요? 아까 게 요거죠, 요거. 소금으로 해놓은 거. 요건 방금 넣는 거. 이거 하루 뒀다 먹으면 더 맛있는데. 벌써 물이 흥건히 더 생겼지. 담는 것도 만약에 혼자 먹을 때 그냥 대충 먹으면 돼요. 이거 뭐 그냥 먹으면 되는데 누가 손님이 온다 그러면 담는 거 가르쳐 드릴게. 그릇에 3분의 1 정도만 담아 놓는 게 제일 이뻐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높이 세우세요. 누르지 말고. 일반적으로 어떻게 담는지 보여드릴까요? 반찬 담을 때 주의할 게 그릇에 요 정도 3분의 1 정도만 담으시는 게 나아요. 맛있다. 식구가 많이 왔어 갑자기. 그 큰 그릇에다가. 이렇게 담아 있고. 이쁘죠? 소금으로 한 거하고 액젓으로 한 거하고 비교가 안 돼요. 액젓 하라는 얘기잖아. 이것만 해도 충분히 맛있어요. 밥솥에 있는 밥, 그 다음에 무생채 좀 딱 넣으시고. 고추장은 있을 거 아니에요 집에. 추석에 집에 가서 가져온 참기름. 이름 끝나는 거지. 일요일 저녁에 무생채 해갖고 밥을 이렇게 비빈 다음에 TV 앞에 앉아서 TVN을 키고 스트리트 푸드 파이터를 보시면 승질을 나요. 아시는 맛. 여기에 달걀 후라이만 하나 해서 올리면 내가 뭐 없는 게 아니니까. 정말 호화로운 밥상이네. 무생채 비빔밥에 달걀 후라이면 끝이죠. 이게 달걀 후라이 먹을 게 아니라 비빔밥 먹을 거니까 막 스트레스 여기다 풀어서 막. 가끔 이렇게 달걀 해먹고 싶지 않나요? 달걀 후라이 고수인데 일부러 실력을 감추는 거예요. 되게 못하는 것처럼. 이렇게. 이래야 비비기가 편해요. 혼자 먹을 땐 이렇게 하시는 거고 손님 오면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손님 오면 제대로 해야지. 이렇게 해서 달걀 두 개 부칠 걸 그랬나? 어, 냄새 끝내준다. 같이 드실까요? 네? 맛있어요. 달걀 하나 넣었다고 이렇게 변하네. 무생채에서 맛있게 드세요.